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건데 이번 방일은 다자회의 참석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한일 셔틀 외교 정상화에 이어서 단단히 얽혀온 과거사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단독 일정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먼저 히로시마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건물이 히로시마 원폭돔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앞에 있는 원폭돔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폭돔은 1945년 핵폭탄이 떨어진 지점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상업 전시관인데요. 폭격 당시의 피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원폭돔이 있는 히로시마에서 조금 전 원폭 피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 동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일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동포들은 윤 대통령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된다며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위령비 참배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곳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방한 당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과거 원폭 희생 한국인을 위로하고 양국의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는 1945년 원폭으로 한국인 3만 명이 희생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